자, 이제 원래라면은 이거 접속했을 때안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전 접속되죠. 근데 전 뚫어놔서 그래야 돼. 여러분은 뭐다? NCP 들어가셔야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들어가셔서 자, 서버 and then 여기다가 네, 요거 누르시고 ACG 요거 누르시고 ACG가 방화벽이죠?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설정. 그다음에 아마 얘밖에 없었을 텐데 여기다가 0.0.0.0/0 이게 어디서든 접속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3306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뭐 추가했냐면 요거는 DB. 요걸 뚫어놨기 때문에 네, 요걸 뚫어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 요거 뚫어놓으세요, 요거 여러분, 요거 뚫어놓으세요. 이제 요거 뚫어놓으시고, 그다음에 81번 이거는 그 엔진엑스 프록시 매니저 이용할 때 필요합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HTTPS, 얘는 HTTP. 그다음에 요건 톰캣이 8080, 얘는 안 뚫어도 되는데 뚫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